실험부터 할게요. 이차함수라고 나와있죠, 이차함수. 7회체만 한번 보자. 이거를 좀 복잡하게 푼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2차함수라고 나왔단 말이야. 2차함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내가 2차함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식이 몇 개 필요하다? 네. 3개 필요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얘는 여기 대놓고 식 하나가 나와 있는 것 같고 여기는 지금 분모가 2개니까 식이 2개다라고 읽어줘야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고 여기 대입 하자면 연립하면 일단 답은 나올 거야 라고. 여기까지 괜찮니? 이것도 그렇게? 왜요? 아니 그냥 뭐 해줬어요. 얘들아 지금 선배 질문이 뭐였냐면 이게 어떻게 성립하냐라는 건데 그려보세요. 자 지금부터 한 2분 정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2차함수를 그립니다. 근데 마이너스 1까지랑 양수까지랑 마이너스 1까지랑 티켓이네 이제 정전분함을 똑같은 얘네가 똑같이 되니까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봐. 이차함수 지금 생각해서 한번 그려. 정전분값이 어떻게 똑같은지 아 진짜요? 그려보세요. 힘들어. 어? 뭐 나가 지금 쌤이 그리라고 하자마자 답 집었는데 진짜 그거예요. 망할 수 있는 모든 습관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와 이렇게 강해졌네. 이러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되겠다. 자 일단 결론이 뭐냐면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거든. 자 이만큼이 똑같다라고 해보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정전분하면 값이 뭐가 나온다니? 0이 나오는 거지. 0부터 1까지도 0이 나오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도 0이 나오는 이런 형태 사실. 자 그럼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선생님처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서 대입하는 문제는 풀 수 있어. 근데 얘를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냐면 여기 있는 이놈이 사실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지. 여기 있는 이 두 개를 더해버리면 뭐가 돼? 제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지금 내가 여기에 뭉쳐져 있는 이놈들을 K라고 한번 해버리면 얘 더하기 얘가 된다고. 따라와. 근데 얘가 뭐야? K죠? 얘가 뭐야? K죠? 즉 K 더하기 K 이 K가 K가 된다. 그래서 K는 0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사실 0인 거예요. 다시 얘하고 얘를 더한 게 얘야. 근데 둘이 똑같은 값이라고 K라는. 이 K는 K라는 식을 생각해보면 K는 0이라는 값이 나온다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0이다 얘가 0이다 이런 형태로 이제 문제를 풀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푸는 방법은 2차함수라고 나왔으니까 fx를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로 잡아주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 대입한 게 0이다 여기다 대입한 게 0이다 이라고 하면 a의 값이 나온다. 끝나요? 여기만 한번 할게요. 필기해 주시고 보세요. 자, 7월 8번 갑니다. 7월 8번 줄게요.
자, 일단 3차 함수인데 여기에 있는 이 가라는 걸 보면 기함수다. 맞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기함수라는 걸 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세울 수 있어야 돼. 오케이. x세제곱 마이너스 ax 뭐 이런 형태라는 거지. 괜찮아요?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는 약간 이런 형태다라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1에서 계속값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왔는데 이제 너네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이러한 그래프까지는 잘 그렸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 1에서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 이렇게. 괜찮아 여기까지? 자, 그럼 이러한 기함수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 b가 있으니 이놈인데 이놈이 1대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b가 성립한다고요. 됐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좌표는 여기가 1이니까 여기다 루트 3 하면 되겠지? 여기가 뭐라는 얘기야? 루트 3이 되는 거야. 따라와 여기까지. 그 3차 함수를 어떻게 잡아버리면 되냐. 최고차 함수 개수는 모르고 한근이 0이고 한근이 루트 3이고 한근이 마이너스 루트 3이어서 이런 식으로 잡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죠. 3대 3이 얘가 지금 가하고 나눌 번을 활용했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근데 이제 내가 k값을 구해야 되는데 k값을 어떻게 구하냐. 극소값이 마이너스 4다라는 이 값은 활용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이놈이 1, 마이너스 4를 지난다.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해보면 k 마이너스 3k는 마이너스 4다. 마이너스 2k는 마이너스 4니까 k는 2. 이렇게. 얘가 fx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이제 답을 한번 내보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거를 미분한 6x제곱 마이너스 6 이런 형태가 따라온다는 거죠.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음수, 0부터 1까지도 음수. 이 범위에 대해서 얘는 항상 음수네. 맞니? 그래서 항상 음수니까 얘는 그냥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x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6 이렇게 해버리면 될 것 같고 얘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더하기 12x 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2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여기서 이 기함수의 형태는 지워버려도 되겠지?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면 답이 나온다. 끝. 그치? 그래서 이 길이 B를 좀 활용을 하세요 얘들아. 왜냐면 계속 활용을 할 거니까. 원점 대칭의 4차 함수에서요. 원점 대칭의 4차 함수? 원점 대칭의 4차 함수? 이렇게 생기면 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아니, 쟤를 좀 아래 내리면 이렇게? 아니, 아, 모르겠어. 만나서 잠깐만요. 어떻게 3차 함수인데 4차 함수인데 원점 대칭이요? 원점 대칭은 홀수차만 존재해야 되는데 4차 함수는 4차가 존재하는데 지금 원점 대칠 수가 없죠. 좀 이상한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갑니다. 712번으로 할게요. 712번. 잠깐만요. 아, 네. 술도 너무 많아. 존나 많이 걸리네. 뭐 했어요? 쌤 뒷담이요. 앞담은 아니에요. 지워도 돼요? 쌤 그래서 여기 버리고 못 구웠잖아요. 강아지 여기서 어차피 끝난 건데요. 이게 맞는데. 선생님 이제 그건데? 관할 웬데? 네? 내가 711번을 풀었는데 712번을 못 풀었다. 운동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자, 봅시다. 711번에다가 선생님 별표 쳐놓고 좀 필기를 해놓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이제 뭘 알고 있어야 되냐. 여기 있는 이 함수가 무슨 함수다? 무함수다. 여기 있는 이 함수는 기함수다. 이런 형태를 알고 있다라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무함수라고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가 구하려는 형태가 뭐야? 0부터 2까지네. 자, 얘를 구하면 되는데 여기 있는 이 형태에 대해서 0부터 2까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얘가 뭐라는 얘기야? 6이 된다는 얘기지. 얘는 두 배의 얘가 되는 거잖아. 맞아? 따라왔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내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가 마이너스 4래. 그럼 0부터 2까지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4. 4가 돼야 되는 거지. 왜냐면 얘는 기함수니까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하면 0이 나왔겠죠? 됐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식을 가지고 0부터 2까지 fx 마이너스 f 마이너스 x dx 얘가 4다라는 거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야. 하연이 이거 모르는데. 몰라? 저? 저게 왜 우함수고 저게 왜 기함수인지 모르겠다고요? 저 전체 정답. 자, 그러면 내가 구하려는 거는 F만 남기는 걸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 둘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버리면 되는 거지. 이 둘을 더하면 얘가 이렇게 지워지지? 따라와. 두 배에 0부터 2까지 FX, GX가 뭐라는 얘기야? 10이다. 그래서 이 값은 5 이렇게 나와. 됐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가지고 얘들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쟤는 우함수, 쟤는 기함수라는 형태를 가지고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럼 이 다음 문제 나온 질문 아닐까? 맞네요. 맞네요. 그래서 711부터 713까지는 좀 묶어서 같이 공부하세요. 711부터 8까지 713까지. 잠깐만요. 네. 그냥 냅다 잠깐만요 하는 거 아니야? 방금 소리가 왜 이렇게 커요? 아니야? 아, 대박. 시원해요? 어? 네네네, 시원해요. 정관이구나. 정관이 아프네. 갑자기 선생님 닮아가지고 아프네. 다도 아팠는데. 선생님 때문에. 근데 그 쌍수라면은 눈도 좋아야 돼요? 갑자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괜찮대 아니야? 누구한테 물어본 게 아닌데? 누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안 좋아져요. 아 그러면 어쩌겠죠. 여하튼 사실이에요. 혹시 좋아지면 할 수도 있잖아요. 나식 대신에 시력 좋잖아요. 안 되면 시력 좋아요. 이걸 구하라? 아 누가 쪼갠데 앞에서. 아 이거 문제네.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거 조금 전에 문제로 잠깐 돌아가 보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더하기 f-x 이전 문제 잠깐 컨닝하시면 이게 나와있었어. 그치? 맞죠? 그 다음에 어떤 게 나와있었냐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f-x 이 값이 나와있었어. 아니네. 그래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쟤를 구하는 문제를 한번 했던 것 같아. 진짜 아니네요. 아, 맞아요. 아 네. 자 그러면 얘는 너네가 구할 수 있겠지? 그치? 왜냐면 얘가 x제곱 더하기 3이니까 여기다 x제곱 더하기 3을 넣어서 얘는 2배 0부터 3까지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0부터 3까지 x제곱 더하기 3의 dx 계산하면 2배 3분의 1의 x세제곱 더하기 3x 3을 대입하니까 36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 괜찮니? 그 다음 얘는 뭐야? 저건 0 0이지 0이 줄까? 기함수잖아. 맞아? 기함수는 기함수라니까. 그럼 내가 구하려는 건 f만을 구하고 싶대. 그럼 이 둘을 어떻게 하면 돼? 내면 돼. 아, 더하면 돼. 더하면 돼, 이제. 이 둘을 더해버리면, 마찬가지로 이 둘을 더해버리면, 식이 2배에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fx, dx가 나오는데,
그 값이 36이라는 거죠. 됐나요? 저거는 항상 그런 거예요, 영입은. 뭐 무슨 탑? 저기 무함수인은 항상 그런 거예요. 이거? 아니 기함수. 이거? 같이 일어나서 항상 기함수. 왜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를 gx라고 잡아버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gx랑 항상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이 식을 항상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건 항상 기억합니다. 잠깐만 틀렸어요? 이번에는 안 써본 거니? 18 아닌가? 38, 아 18 아니야? 뭐라고? 답 나오겠죠? 뭐야? 아니 서수형은 틀리겠죠? 이거 봤어? F 그런 게 어떻게 봤어? 너무 뭐라 만수 뿐인 거지. F가 원수가 아닌데?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 더하기 f 틀려요. 그게 아니어도 만족하는 다른 함수가 또 있을 수 있어. 그게 하나 찾아가지고 그냥 때려넣어서 다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이런 형태를 끄집어내야 돼. 이걸 안 끄집어내면 당연히 못 푼다. 네. 알겠지? 네. 보면 이렇게 끄집어내야 돼요. 자, 넘어갈게요. 안돼요. 넘어가세요. 자, 715번 갑니다. 715번. 안 돼요! 들어왔네요, 변종. 아니, 이렇게 크게 웃는 거 처음 봤는데. 왜 그래? 자, 질게요. 왜? 저희 학교에 서강대 후보로 온 것 같아. 네? 서강대 후보로. 서강대가 후보로 온다고요? 네. 이 문제를 풀 수 있든 풀 수 없든 해야 되는 거 한 가지부터 얘기할게요. X에 어떤 숫자를 대입하고 싶어야 돼요? 1. 1. 일단 그건 너네가 이 문제 풀든 못 풀든 상관없이 무조건 대입을 해서 식 하나는 끄집어내야 돼요. 여기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이 좌변은 뭐가 되는 거야? 0. 0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식은 무조건 끄집어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일단 X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F1의 제곱이 0이다 라고 나오니까 아 나는 F1은 0이다 라고 일단 알고 있는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에 주목해야 돼. 여기에 지금 변수 x라는 애가 있잖아. 쟤를 보면은 미분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다시 여기에 x가 있으면 얘는 무조건 미분해주세요 라는 문제야. 그래요? 쟤를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데? fx가 나오니까. 그게 미분해달라는 문제라고요. 네. 자,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버리면 이 좌변은 fx가 나오고 자, 우변은 미분하면 두 배의 fx, f 프라임 x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715번부터 지금 쭉 이어지는 문제들이 다 이런 문제일 거야. 그치? 그래서 아마 하나 푼 친구는 다 풀었을 거고 하나 못 푼 친구는 다 못 풀었겠지. 이거 봐.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봐봐, 얘들아. 이제 이 식을 정리하면 fx로 묶어버리면 얘는 두 배의 f 프라임 x 마이너스 1 뺀 0 이렇게 되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fx는 0이거나 두 배의 f'x 마이너스 1은 0이다. 즉 f'x는 2분의 1이다 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일 수는 있어 사실. 근데 fx가 0이면 안 된다라는 게 어디냐면 여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야. 상수함수가 아니라. 아니 이해돼요? 그러므로 이 식은 성립하는 게 아니고 아 f'x가 2분의 1이다 라고 알고 있다는 거지. 됐어? 그러니까 fx를 구해버리면 fx는 2분의 x 플러스 1이 그래서 1이 0이라고 했어. 오케이. f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찾으면 끝인 거야. 거기 저는 1번 나왔는데 답이 안 나와요? 네. 그냥 미분을 해야 되나?
아닌데. 그래서 얘들아 이걸 잘 못 풀겠으면 얘를 아예 유형이라고 생각을 해줘. 알겠지? 여기 윗끝 아랫끝에 여기에 문자 X가 들어가 있으면 미분을 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괜히 숫자를 대입하고 더 나와서 미분까지 해달라는 문제. 네, 저 여기서 풀다 궁금한 게 그 식을 쓸 때 fx 곱하기 1 프라임 x 많이 쓰기라고 적혀 있잖아요. 저기 어떻게 해서 나오시게요? 이거 미분했다니까? 아 그냥 저기 위에 그 2에 저기 2fx 프라임 x까지 얘기가 하는데 이거? 저식이 어떻게 밑으로 내려와서 저식이 됐을지 모르겠어. 아 여기서 fx 이거 넘겨 그 다음 fx로 묶어. 아 그러면 이 f 프라임 x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지. 공통에서 fx라는 애가 있으니까 이거 묶어줘야 되지. 됐죠? 네. 아래끝에 x가 있으면 fx가 없는 건데요? 아래끝에 fx가 있으면 미분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fx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봐야 돼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봐봐. 여기 있는 얘를 fx 마이너스 fx 이렇게 봐야 되지. 0 1이라고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자체를 미분을 해버리면 f 프라임 x 그리고 이제 상수를 미분한 거니까 0이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fx 0. 아래 fx 였으면 여기 x가 있겠지. 그럼 마이너스 다를 수가 없겠지. 알겠지? 786번 여기 옆 786번 여기 옆에다 쓸게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이쪽이 제일 쉬워요. 여기 정답분 파트에서 한 줄만 알면 제일 쉬워요. 왜냐면 이게 딱딱 너무 떨어져가지고. 자 가볼게요 일단. 자 일단 여기에 x라는 애가 있지. 그치? 그럼 미분해달라는 문제다 첫 번째. 그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든 풀 수 없든 일단 x를 뭐 대입하고 싶어? 이 대입해야지. 그래서 x에 1을 한번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식은 f2는 f2 마이너스 8 더하기 0이니까 이런 형태가 일단 성립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따라왔니? 그 다음 미분해. 미분해버리면 f'x는 f'x 마이너스 4 더하기 3배의 fx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왔어요. 자 그럼 간다. x 마이너스 2의 제곱으로 얘가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어떤 식을 끄집어낼 의미냐? f2는 0 또? f'는 오케이 f'는 이렇게 두 개의 식을 주고 있다라고 있는 거야. 단순하게 x-2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f2도 0, f'2도 0이라고 읽어줘야 된다는 거지. 괜찮니? 이거를 그냥 이렇게만 표현한 거야. 인후법이 중요하다고 얘기한다 지금 계속.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얘가 0, 얘가 0이다.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f'2는 f'2 마이너스 4 더하기 3배 f2인데 얘가 0이다 라고 알고 있다. 따라와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f2를 구할 수 있겠지. f2는 8이다. 그럼 여기 f2 대신에 8을 대입해버리면 f'가 나오겠지. f'는 마이너스 20인가? 근데 궁금한 게 저기 f'이랑 저기 f2랑 다른 게 뭐예요? 뭐랑 뭐가? 바로 위에 저거랑 이거랑 저기 이거? 아니 바로 안 이거? 중간데 이거랑 이거랑 다른 게 뭐냐고? 응. 아 지금 그러니까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이거를 뭐 접근했을 때 얘가 나온다라는 얘기가 없어. 그냥 얘가... 다른 상태인 거야. 아 그냥 다른 상태. 그냥 다른 상태인 거야. 네? 여기 있는 이 식은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야.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거 아니라고. 그냥 대상대로 빨려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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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접근하면 대문자로 그냥 일반적으로 쓴 것뿐이야. 이건 이거 아니야. 그냥 둘이 다른 식이야 그러면? 어. 왜요? 왜요가 아니라 아니라고. 어, 아 다른 식이야. 헷갈리면 안 돼. 이거 아니야. 이건 원래 성립할 때 문제에 나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이거 궁금했던 게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GX나 FX나 이런 식으로 식이 다를 때는 앞에 글자를 다르게 하잖아요. 근데 저기서는 둘 다 F니까. 아니야, 여기 G라고 해도 돼. 근데 일부러 F라고 한 거야. 너네 그렇게 풀라고 헷갈리라. 여기 G든 I든 상관없어요. 근데 F를 배울 때 저런 거 배웠으니까. 아니라니까? 적분한 거를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라고 해서 편하게 그냥 눈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배운 거고. 눈에 보기 그냥 쉽게 그렇게 잡은 거고 얘는 아니라니까? 원래 문제에 나와 있어요? 저거를 생각해서 푼다고 하는데? 아니 그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게. 그렇게 푸면 안 된다니까? 그럼? 오픈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저거 저 식을 쓰려고 원래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 나와 있지. 문제 나와 있지. 아 네. 어 문제 나와 있지. 예를 들어서 문제 없나? 여기는 어디? 아니면 너네가 잡는 경우밖에 없죠. 그럼 나중에 나 갔다고 잡고 풀어야 돼. 갖다 잡고 푼다고? 그러니까 너네가 얘를 접근한 거를 이렇게 잡는 건 상관이 없는데 문제에서 얘를 접근한 게 얘라고 안 나와 있어. 근데 이 F하고 이 F하고 같다고 얘기하면 여기면 안 된다고. 어, 마음대로 갖다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딱 봐도 얘 F'이 얘가 그럼 F이잖아. 내가 여기는 어떻게 이건 8이야.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넘어갈게요. 자, 717번 갑니다. 717번. 쌤 그러면 좀 한 단계 낮춰 생각하면 그냥 fx랑 f'x로 다른 식이 있다는 거. 그치. 이건 다른 식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해서 0을 대입하면 이 식은 당연히 성립하는 식이 되거든. 여기 x에 뭐 대입할래? 2. 조금 의문의 거야. 2 대입하면은 식을 얻어낼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야 된다. 얘들아 보여야 돼. x에 1을 대입하고 싶어야 돼.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x에 1을 대입을 해버리면 얘는 0부터 2까지 ft dt. 얘가 8-10이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2배에 0부터 2까지 ftdt 이렇게 되고요. 얻어낼 수 있는 식은 0부터 2까지 ftdt를 해버리면 4. 얘가 4가 나온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니? 0을 대입한다고 멈추지 마시고 여기에 0부터 2까지가 있으니까 여기 2를 대입하면 측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괜찮아요 여기까지? 그 다음 양쪽을 미분합니다. 두 번째로 미분을 하겠다. 자 미분을 해버리면 좌변은 fx가 되고요. 우변은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얘는 상수지 상수. 그럼 미분하면 이 x가 날라가고 얘만 나오는 거지. 0부터 2까지 ft dt 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근데 얘가 4라고 알고 있는 거지. fx가 나왔으니까 여기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니? 계속 똑같지? x의 어떤 수를 대입해서 10 끄집어내시고 미분해서 10 정리하시고. 됐어요? 넘어갑니다. 718번 마찬가지로 옆에다 풀게요. 3을 구하라. 자, 첫 번째 재현아 x에 뭐 넣을래? 여기 넣어야 돼. 1이요. 1이요. x1을 넣어버리면 f1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네. 그럼 얘만 넣나? 그 다음에 0도 한번 넣어. 그치 0도 넣어봐도 되는 거야. 0도. 아니 0 넣어버리면 얘가 날라가지. 그치? 그럼 여기 0 넣으면 이 값에 대한 어떤 형태를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얘들아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것도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끄집어낼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끄집어내겠다고.
x의 0을 대입해버리면 1부터 0까지 ft dt가 0이 된다. 즉 0부터 1까지 ft dt가 0이 된다. 이런 형태를 알고 있다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양쪽을 어떻게 하겠다? 여기 x가 있으니까 미분하겠다 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양쪽을 이제 미분을 해보면, 자, 얘를 미분하면 fx 더하기 x f'x가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fx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fx, fx 지워버리고 f'x를 정리해보면 f'x는 3x 마이너스 4x 된다는 거지. 됐어? 그래서 fx를 구해버리면 fx는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c. 근데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여기 관심이었죠. 됐니? 다 똑같아 여기 문제. 얘가 제일 쉬워야 돼 얘들아. 아, 좀 시작. 나중에 찾으세요. 자, 넘어가서 719번 갑니다. 그래도 잠깐 잠시 좀 더 할까요? 네, 잠시만요. 자, 719번에는 별표를 쳐놔. 별표가 쳐놓고 갈래? 지난이도? 719번. 자, 지금 풀어보세요. 719번에 별표 쳐놓고 문제 풉니다. 자, 719번 풀어보세요. 별표 쳐놓으세요. 봅시다. 일단 저기 있는 저 식을 일단 미분해 달라는 문제가, 왜냐면 여기 x가 있으니까 미분해 달라는 문제는 맞아. 네. 마이너스 1이. 아, 거기 말고 왜 나왔지? 아, 여기요? 미분해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얘를 미분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미분하는 건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거든? x에 대해서? 여기 있는 거 얘 미분하면 뭐가 나올까? 잘 모르겠죠. 그쵸? 자, 여기 있는 이 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미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여기 있는 걸 미분을 어떻게 하냐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봐봐. 이거를 전개해 볼게. 그럼 얘는 x의 ft dt 마이너스 마이너스 1부터 x의 t의 ft dt 일단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더하기 빼기도 되는데 더하기 빼기 되나? 정리한다면 더하기 빼기가 가능해. 아까도 더하고 뺐잖아. 근데 아까 실이 안 보다 우리 지금 실이 안보자. 자, 어쨌든 이렇게 쪼개버리면 얘들아 이제 여기 있는 이 상태로 미분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x를 밖으로 뺄 거예요. 이렇게 밖으로 빼버려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
상수니까 하면 되지.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상수라니까. 아니 여기 있는 이 적분은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이 x는 여기 이 적분 기호에서 상수치로 나가는 거지. 얘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x를 빼버리고 이제 미분을 해버리면 봐봐. 여기도 x에 대한 식이고 여기도 x에 대한 식이지. 즉 곱의 미분을 해줘야 돼요. 곱의 미분. 여기 있는 이놈을 여러분들 곱의 미분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미분을 한다 이제. 자 이 식을 미분을 해버리면 앞에 있는 거 미분하고 뒤에 있는 거 그대로 쓴다. 앞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뒤에 있는 거 미분한다. 그러면 xfx로 나오는 거지. 괜찮니?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거를 미분해버리면 마이너스 xfx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즉 미분을 해버리면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infinity 얘가 나오는 거야. 쟤를 한번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그래서 이번 내신 때는 거의 다 외우고 있어. 오케이. x-t에 f(t) 경험을 미분하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됐어요? 여기까지 따라왔니? 실시간인데. 자, 그래서 이 식을 한번 미분을 해버리면 이 식은 마이너스 1부터 x까지 f(t) dt가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야겠지. 그치? 자, 한 번 더 미분을 해버리면 얘는 fx는 12x제곱 마이너스 4x. 됐어요? 그래서 fx를 구해버렸으니까 답을 내려면 끝이겠죠? 네. 아니 근데 진짜로 끌려서 그래. 뭐? 진짜 신기하네. 아 이거 왜 미리 아니겠지. 아니야 그거는 그럼 궁금하면 나중에 따로 알려줄게. 한번 찾아와. 그럼 찾아와서 산다고 정하세요. 자 얘들아 일단 여기 있는 이놈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다가도 마찬가지로 박스 쳐놓고 미분할 줄 아셔야 돼요. 미분 이렇게 써놔. 못하면 그럼 뭐 봐. 틀린거지. 그런거 있니?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놈을 미분하기 위해선 x를 밖으로 빼서 아까 같은 작업을 하면 된다. 근데 외우세요. 오케이? 자 얘를 미분해버리면 어떤 식이 나오냐. 1부터 x까지 ft dt 이렇게 나온다고. 여기 사이에는 굉장히 좀 복잡한 과정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거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를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나오겠지? 자 그럼 내가 ab를 구하려면 당연히 12를 알아야 돼. 두 개. 여기서 x에 무대입할래? 1 대입하면 식 하나 나오죠. 맞아요? 그럼 나머지 식 하나 또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래? 미분. 또 미분하는 거야. 그럼 또 미분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fx는 ux 플러스 2ax 플러스 2ax 플러스 2ax 뭐가 어떻게 써먹어요? 그러게 그래서 막 아 맨 처음에 여기다 1 대입하면 여기 아, 아니야. 여기 한 번도 말할 필요도 없네. 여기다가 1 대입하면 0이잖아, 맨 처음에. 됐어. 아. 그럼 그래도 미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 1 대입하면 0. 그리고 여기 미분해서 여기다 1 대입하면 0. 네. 이 두 식이 1 대입하면 0. 그래도 어차피 그럴 수 있어. 아, 그럼 어차피 그럴 수 있어. 칭찬받았구나. 그쵸? 어쨌든 미분에 대한 문제다. 너무 쉽다. 자, 725번 갑니다. 725번. 그래, 여긴 좀 이렇게 넣어봐야지. 725, 726, 727, 728, 5, 6, 7, 8. 뷔페 어디까지예요? 화룡까지요. 아, 많이. 에? 화룡까지요? 아, 레전드. 화룡까지요? 네. 뷔페 때 그, 아까 미분하는 거. 사이 10까지 가져가야 돼. 아니요, 왜 받는 거 같아요? 얘가 그 값을 오직 하나만 가져야 된다고 했잖아, 얘가. 그럼 제가 그 값을 갔는지 안 갔는지 알아보기 위해선 이놈의 도함수가 필요한 거지.
그럼 이놈의 변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분하면 f 이렇게 나오네. 얘가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얘가 그 값을 하나 갖기 위해선 f'x가 얘잖아? 이런 그래프잖아. 그럼 그 값을 하나 갖기 위해선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아니 그래야지 그 값 하나 나오는 거지. 이건 도함수의 그래프니까. 맞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맞아?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건데? 저렇게 나온 거잖아. 이렇게 해도 그 값은 하나인 거지. 아니 중간 이거? 네. 예를 들어 그 값은 하나인 거지 어쨌든? 저식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없죠? 그래. 어쨌든 얘네가 의미하는 게 뭐야? 하나의 실근. 그치,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하나의 실근? 두 개가 갖는 거 자유. 어쨌든 내가 풀어야 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얘가 괜히 한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에 하나의 중공, 하나의 실근은 어떻게 해? 하나의 중공과 하나의 실근 이렇게? 그래도 그 값은 하나가 편하네. 근한계랑 허근두개 이렇게 하니까 중근이랑 근하나 이렇게 그럼 서로 다른 3시간을 갖거나 서로 다른 두근을 갖거나 이렇게 봐야겠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 옆으로 넘기고 그래프 그려서 언제 중근 두 개를 갖고 언제 근 하나를 갖는지 체크해야 되지.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 f 프라임 x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1일까? 맞아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가 천천히 해줄게. 내가 이렇게 빨리한 거 다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이 fx가 오직 하나의 값을 가져야 된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그래프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그래프가 3차함수의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로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래야지 여기 그 값을 하나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근데 얘가 중근까지 갖는 이런 형태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럼 여기 그 값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얘가 근이 한 개가 나오는 거랑 그리고 얘가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거지.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a는 0이 근이 한 개가 나오는 경우랑 근이 두 개가 나오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버리면 된다는 거야.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그러면 마이너스 1을 옆으로 넘겨.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1, 2 여기가 1,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 그러면 근이 하나가 나오기 위해선 마이너스 a가 이런 식으로 존재된다는 거지. 즉 마이너스 a가 2보다 크다 같아도 돼요. 된다는 거죠. 오케이?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거나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만족하지 않는 건 답은 3번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됐어요? 얘들아 이 문제 좀 되게 좀 좋은 문제인 것 같다. 725번에 글 좀 쳐주세요. 수능물 때 써야 돼. 좀 쳐봐. 이제 그거 3개로. 고고물 때 갈아 끼워 있는 거. 아, 김민호! 갑자기. 셀카 찍는 거야. 뭔 소리야. 어떻게 왔지? 아, 뭔 소리야. 자, 집니다. 726번 갈게요. 726번. 중근. 중근을 생각하라. 뭐야?
뭐야? 담배 좀 그만 털어. 아까도 신혜씨랑 혼자 가져가 잠자고 했는데 왜 야 그래도 응원해줘. 요즘 절자다 못해요. 다행이다. 이런 걸 진짜인 줄 알잖아. 진짜 잘한다. 갑자기 착하네. 자 보세요. 다음 fx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문제네. 그럼 최대 최소를 구하기 위해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그래프를 그리겠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일단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선 도함수를 알아보면 되겠네. 그래서 미분에 미분하면 x'x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죠. 괜찮아요? 그럼 도함수의 그래프가 한 근이 1, 한 근이 2 이렇게 나오고 fx의 그래프를 그려버리면 fx의 그래프는 이렇게 나오고 됐어? 여기까지 따라와. 자 그럼 x의 범위가 1부터 3까지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1이 있고 3은 여기 어딘가 있겠죠? 뭐 이런 형식이겠지? 그럼 최대는? 몰라요. 그치? 1일 때랑 3일 때랑 모르죠? 그쵸? 그래서 1하고 3을 비교를 해줘야지 최대가 나오는 거고 최대는 F1이랑 F3이랑 비교해줘야 되고 최소는 F2 이런 답이 되겠다. 됐니? 그래서 그 답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1 대 2 비율 해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넘어갈게요. 어? 애들아 미안. 네? 자, 얘들아, 여기에서 이 F1하고 F3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 두 가지. 첫 번째로는 저기에다가 1을 대입한 다음에 접근해서 구할 수도 있겠지, 그치?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편한 방법 알려줄게요, 편한 방법. 자, 봐봐. 여기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풀든 못 풀든 식 하나는 끄집어낼 수 있죠, 사실. X에 뭐 대입해? 0. x0을 대입해버리면 f0은 0이다라는 식을 알고 있는 거야. 괜찮니? 자 그러면 나는 f'을 알고 있으니까 fx를 구할 수 있는데 fx는 3분의 1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c인데 f0이 0이니까 내가 fx라고 거기다 대입하면 좀 더 쉽게 되는 거지. 이해 돼요? 다시 f'x를 알고 있으니까 fx를 구하는 거야. 근데 원래라면 여기 적분상수 c라는 게 나오란 말이야. 근데 이 적분상수를 없애려면 식 하나가 필요하지? 그 식 하나가 여기 x에 0을 대입하는 거야. 0이면 0이에요. f0은 0. 그래서 여기다가 이 c가 0이 안 되고 그래서 f1하고 f3을 보다 빨리 비교해 주면 돼. 됐어요? 자, 727번 맞죠? 727번. 너무 시끄러운데. 자 보세요. 이게 최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를 구하려면 일단 그래프를 그려야 되고 미분을 해야겠지, 그치? 재현아, 여기 있는 이식 미분하면 f'x는 어떻게 나올까? 잠시만요. 앞에 그냥 x 집어넣은 거였다가 아니 미분한 다음에 x 집어넣은 거였다가 마이너스 곱하기 오케이, 여기다가 x를 집어넣었는데 마이너스를 곱해야겠지? 여기 1하고 x 자리밖에 안 나와서 튀어나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는 마이너스 4x,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f'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얘는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0, 이렇게 생각해요. 괜찮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f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하다가 뭐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마이너스 0, 여기가 2, 이렇게 그럼 0부터 3까지라는 범위는 여기부터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최대값은 2일 때가 되겠네요. 여기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여기다가 1을 넣어서 적분을 한다. 됐어? 근데 두 번째 방법은 일단 x에 뭐 넣어보고 싶어? 1. 1. 그럼 f1은 0이다.
그 다음 여기 f 프라임 x를 아니까 이거 전개하시고 fx를 구하시면 돼요. 내가 관련 FA는 뭐가란 얘기야? F 프라임 A거라는 얘기야. 이거 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A에 대한 접선의 길이를 보라는 얘기지. 그럼 접선의 길이 뭐야? 0. B는? 염수. 염수. C는? 0. 0. D는? 염수. 끝. 아, 그래서 뭐야? 그죠? 자, 넘어오셔서 730번. 730번 할게요. 지웁니다. 이쪽 라인에서도 무조건 시험은 하나 나올 거야, 얘들아. 여기만 다 풀 줄 알면 다 풀 수 있어요. 이쪽 라인만 다 풀 수 있어요. 자, 730번부터 한번 천천히 볼게요. 자, 보자. 자, 여기 있는 이놈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보세요. 여기 있는 이놈을 선생님이 fx라고 잡아버리면, 주어진 인식을 이제 어떻게 써버릴 수 있냐. x가 3으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이거 일손에 할게요. 이렇게 분해 f3 fx 마이너스 f3 이렇게 읽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뭐야? f 프라임 3이 되고,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f3이잖아요. 따라와요. 자, 그러면 x가 3으로 갈 때 f3은 이제 여기에다가 3을 대입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여기서 3 대입하면 뭐야? 2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대입하니까 4. 답은 이번에 1이었어요. 괜히? 헷갈리면 항상 여기 치워내. 이렇게 써놓으세요. 어차피 문제는 이렇게 나오니까. 전원을 fx라고 치환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거, 이렇게만 할 수 있으면 무조건 다 풀 수 있어. 아무 문제도 빠짐없이. 그래서 그거 한번 보여줄게. 어떻게 하면 풀리는지. 자, 733번 갑니다. 733번.
진짜 스트레스 받아. 아 이거 커버 안 하면 안 돼요? 이거 말해. 안 해도 되죠? 아니 아니 저도 많이 좀 그게 아니라 이 제도자체를 바꾸면 안 돼요? 안 돼. 이걸로 원장쌤 몽돈벌이 하시는 거 맞아요. 정확하네요. 자, 갑시다 얘들아. 자, 일단 저 죄송해요. 자, 여기 있는 이식 정리 한번 해보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x 더하기 1분의 f x제곱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런 형태다라는 거지.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 fx제곱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가 있으니까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만들어줘야겠지. 그럼 부모 분자에 뭘 곱해야 돼? x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야. 쌤, 세제곱이네. 응? 말하지 마. 진짜로. 아, 귀찮아. 조금 더 귀찮아졌네요. 자, 그러면 x세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선 x제곱 맞는 것 같은데요. 왜 몸이 떨려? 아, 그럼 세제곱 더하기 1이 나오는구나. 좋아요. 미안해.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안 믿는 거예요. 원래 안 믿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읽어버리면 얘가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지? 이거 뭐란 얘기야? f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뭐예요? 7 더하기 2인가? 아닌데? 마이너스 5 더하기 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제? 3. 진짜. 자, 그러면 A 마이너스 5가 4가 돼야 되니까 1, 9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들아, 여기에는 이 형태를 항상 이렇게 바꿔서만 풀면 무조건 풀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네. 못 푼다 그러면 저번에 그 미분 개수 할 수 있어요. 자, 735번 답이다. 735번. 쌤 정적분 못하면 문과 가야 되나요? 그쵸. 안녕히 계세요. 문과 그러면 위정에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문과도 화통이 있는데. 나 진짜 문과 가고 싶다. 나 물리 때문에 좀 가입니다. 너는 문과 보면 사탕 해야 돼. 할 수 있어? 나 지금 사탕이 있어. 나 했어. 사탕이 더 낫다고요? 사탕 나 그래서 외우는 거 좋아해요. 사탕 하느니 그냥 재수할게요. 한 장만 해보세요. 너무 사랑스러워. 니 나이에서? 아, 벌써 그래도 사탕 나는 재밌어요. 사탕이 재밌다고요? 아, 재밌긴 해. 재밌어요. 맞아. 뭐가 재밌어요? 그치? 진이 이렇게 재밌어요? 네. 지가 재밌어요? 지가 왜 재밌어요? 윤리 짱님 있는데. 와, 걔도 재밌어. 윤리? 윤리 뭐 하는 건데? 생활 윤리? 어. 아, 근데 뭐 배워요? 생윤 이런 건? 그 사상가 배워. 와, 진짜? 소크라테스 이런 거? 어, 맞아. 소크라테스. 저런 구한 사람 꼭 있죠. 공자, 맹자. 막 학교에서 리프트 이거 작성하라고 하면은 갑자기 뭐 할 말이 너무 많대. 근질근질거리네. 아, 나 1,800자까지만 제출해야 되는데 2,000자 넘어가는 거야. 선생님 같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자에서 뭐 1,200자 이렇게 내외로 하래. 어떻게 1,000자 넘기려고. 그러면 선생님 딱 1,000자 어떻게 띄어쓰기 막 점 막 붙이고 점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하고 막 그건 맞춤으로 보이네. 심지어 제출하고 막 이런 거는 제출하고 이런 거는 글씨 크기 조금 하고 안 보이게 하고 한데 이런 다른 친구들은 최대한 띄어쓰기 막 줄이고 그 시작이라고 그래서 쌤이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다고요? 인생이 재밌게 얼마나 많은데. 자, 보자. 자, 볼게요 얘들아. 자, 여기 이들 이 문제 마찬가지로 너네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 여기 이렇게 x가 있어서 뭐 미분하고 열심히 이렇게 바꾸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여기도 x가 있잖아.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빼놓고 해야지. 앞으로 빼놓고. 자, 그래서 이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서 볼게요. 여러분들도 할 줄 알아야 된다.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에 x를 밖으로 빼놓고 써보면 0부터 x까지 이거 프라임 키인가요?
네. F 프라임 T DT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더하기 0부터 X까지 마이너스 T 더하기 2에 F 프라임 T의 DT 이렇게 나오고요. 집중해야 된다 얘들아 이거. 자 그럼 간다. 여기에 이놈하고 이놈을 나는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XX가 지워지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냥 0부터 X까지 F 프라임 T의 DT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 X가 0원없이 갈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이놈을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얘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여기 있는 이 X를 여기다 쓴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GT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GT.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어떻게 따라오냐. GX 마이너스 G0 이렇게 따라온다는 거지. 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읽혀? G 프라임 0. 얘가 뭐야? G0. 즉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값이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0을 대입하면 뭐야? 두 배 F 프라임 0 이렇게 나오죠. 네. 여기 T다 0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정렬이다. 자, X가 0을 하나씩 가까이 가면 여기에 X에 0 대입하는 거지? 맞아? 그럼 뭐나? 0 나오겠지, 0? 0 대입하는 거지. 0을 하나씩 가까이 가면 0이 나오겠지. 아, 뭐 아니면 이건 이거죠? 이거죠? 그리고 X 이렇게 0 보내면 어떻게 되면 0 나오지? 그래서 앞에 조식은 0. 그 다음 얘는 여기다가 0 대입하니까 2 F 프라임 0. 아, 그래서 이거 미분하시고 저기다가 2를 대입하니까 73 곱하기 2 146. 틀렸다. 얘들아 틀렸다. 왜 틀렸을까? 선생님 근데 저 여기서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 잠깐. 쌤도 그런 거 보면 괜찮은 거겠죠? 계산 실수를 많이 해도? 아, 선생님은 실패하셔서 쓰시니까 오, 파워실드. 얘들아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이죠. 마이너스 7. 그것 때문에 어. 근데 2를 대입했어. 형식 나와가지고 여기 펜치고 인정. 여러분들도 그럴 때 있죠? 아니요. 어, 없어요? 그럼 계산 실수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아, 그 19 할 때 계산 실수 하나. 자 넘어갈게요. 아니요. 네. 734만 안 했어요. 볼게요. 또 저 근거 실수 넘어가다가 걸리지. 내가 왜 이렇게 구박하냐. 자, 제가 44번 갑니다. 나는 못 마시겠으니까 감당해야 돼. 세 개만 더 하면 돼요, 여러분들. 아, 정말 세 개. 아쉽다. 제 친구들도 못 사는 거 같아. 친구들 잘못 사겠어. 원래 유유상조. 길이길이 그러면 나가도 돼. 아, 뭐라는 거야. 얘는 줄게. 해볼게. 아, 저희 모방아 해줘. 그래요. 네가 시작했던 거. 그건 맞지. 자업전. 자, 볼게요, 여러분들. 자, 똑같아, 얘들아. 여기 있는 이놈 전체를, 이거 이 프리가 익숙해야 돼. 이 전체를 뭐 GT 이렇게 잡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20도 이제 어떻게 나오냐. 리미트. X가 2로 갈 때, X세제곱 마이너스 8분의 GX 마이너스 GE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지. 괜찮니? 그럼 여기는 X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여기도 X 마이너스 2만 갖다 쓰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X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EX 더하기 4로 바꿔져 버리면 이렇게 읽으면 얘가 G'E 얘가 GE.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2를 대입한 식을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자, 마지막으로 식을 한번 써보면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면요 1 더하기 f2의 세제곱에 f 프라임 2 이런 식이 나오겠지. g2 맞아? 그리고 분모는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하니까 12분의 1이요. 그래서 주어진 인원들을 대입하면 답이 나온다. 끝. 유로씨는 쉽네. 735분 가요. 됐어요? 자, 넘어가서 736, 739 하면 끝. 736, 739 좀 그냥 정조품 버리면 안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내놓으세요. 어, 정조품 절대 안 돼요. 미적 대신 기아 선택할게요. 아, 그래도 해야 돼요. 정조품은 안 돼. 버리면 안 돼요. 왜요? 왜요? 그냥 쌤 마음 왔나? 기아 할게요. 네? 기아 할게요. 기아한다고요? 죄송한다고요? 왜요? 아, 진짜 왜? 기아 완성이 100% 뜻이에요. 제수라고 하시면 우리 제수 남이라고 해보세요. 도전아. 진짜로. 제수 도전할게요. 끝없는 도전. 진짜로. 네. 뭐야 진짜. 아니요. 내가 때문에 무한 도전 유튜브에 공부 기록 올려고. 아씨. 생존 선수도 부럽잖아. 아 진짜. 스머스도 물고 타면서 그래. 웃겨다. 아니요. 진짜 제대로 스머스? 분정 났었어? 어 친구인가? 제대했던데? 아니 그 난리. 어 같이 빡치했어. 난리 난리. 자 얘들아 봐봐. 풀이가 눈에 또 보여야 된다. 이게요. 자 일단 여기 있는 식을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제곱 마이너스 2h 분의 f 1 더하기 3h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괜찮아? 자 그럼 여기서 어쨌든 미분 계수의 형태를 끄집어내야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뺀 게 분모에도 있어야 된다. 여기서 여기 빼면 뭐야? 4h. 근데 지금 분모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h만 이렇게 있는 거 같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4를 곱해줘야 되지. 따라와요? 그러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얘가 f'1 즉 f1이 된다. 따라왔어요 여기까지? 자 갑니다. 자 그럼 이제 내가 구할 식을 써보면 내가 구할 식은 얘가 f1이고 h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f1. 얘를 구하면 답인 거야. 괜찮니? 그럼 F1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이제 F1을 구해. 근데요 저기다가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F1에다 4를 곱해야죠. 오빠 이상 오빠 이상 빨리 보겠습니다. 아 개뻔뻔해요. 어, 왜 말 끊어서 여성이 얘기하려고. 짧게 끊어서 얘기하려고 뽑았어. 대박네. 자 보세요. 너무 뻔뻔해. 그래. 아 까먹었잖아. 바보 아니야. 자, 자 이제 f1을 구하시면 f1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2t 마이너스 1의 세제곱 dt 이거를 적분을 하시는 방법이 첫 번째. 오케이? 두 번째 방법은? f'x. 오케이 f'x는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다. 그럼 이걸 가지고 fx를 구한다. 그럼 적분상수가 튀었는데 적분상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 f-1은 여기다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이 fx를 끄집어낸다. 얘가 두 번째 풀이. 아까도 계속 했던 거야. 그냥 적분해서 구하셔도 되고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이것보다 선생님은 저게 더 편할 것 같아. 여태까지는 얘가 더 편했거든. 근데 지금은 얘가 더 편할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3차, 2차, 1차, 3차 나오죠. 3차하고 1차는 여기 어차피 날라가. 기한 중에 마이너스 1까지. 얘는 사실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아. 여태까지 얘가 훨씬 편했지만 어쨌든 끝. 자 한 문제 남았는데 이거 한번 먼저 풀어보세요. 739 어 이거 먼저 풀어봐. 펜 들고 다 하지 말고 739 먼저 풀어보세요. 재현아 마지막 문제 할 거 내 739 봐. 풀어봐 한번 지금. 여기 풀이가 다 똑같죠? 네. 그렇죠, 여기 다 똑같죠. 아니 뭐하냐? 뭐 대박 돌려.
자, 3분 줄 테니까 풉니다. 3분 줄게요. 3분. 천잰데. 이윤이. 학평 기출 이런 거는 무조건 좀 잘 봐야 된다. 네, 들어오세요. 진짜 붕어를 파나 봐요. 형님 말고 신발이 뒤에 가면 맛이 진짜? 데려가죠. 15분 먹고 싶어. 아닌데요? 아니에요? 일반인데. 몇 개까지 하나? 자, 일단 풀어볼게요. 아, 잠깐만요. 2분 지났는데요. 네. 자, 보자. 자, 내가 쉽게 푸는 거 알려줄까요? 뭐예요? 로피탈. 저한테 현우진 쌤이 쓰지 말라 해서 안 쓰겠습니다. 누가 쓰지 말라 했어요? 현우진이 4, 5등분 나오는 질문길이라고 쓰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현우진 선생님의 그, 말만을 듣습니다. 그 사람은 쓰는데 썼어요. 아, 이거 싸가지 없는 새끼. 현우진 뭐가 있나? 현우진 누구예요? 몰라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먼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일단 너네가 읽을 수 있는 거를 먼저 읽어야 되는데. 자. 얘를 여러분들 좀 보기 좋게 봐. 여기 있는 이 x-1과 얘를 묶어서 읽을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x 더하기 1분의 f 프라임이니까 f1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 일단 요거하고 요거하고 묶으면 f1이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묶으면 일단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 같아. 그 다음에 뒤에 마지막 뒤에 거 써보면 이틀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분의 fx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있는 얘는 사실 처리하기가 쉬워. 여기는 얘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갈게요. 자, 일단 이 값이 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이미 수렴하는 값이 나왔으니까 여기도 수렴하는 값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치? x에 1 대입해보니까 분모가 0이네. 그럼 분자도 0. 0이어야겠죠? 즉 f1은 0이다 라고 알고 있는 거야. 괜찮니? 그러면 여기 뒤에 f1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읽어버리면 얘가 f1이 1이 된다. 그래서 마지막 식 한번 써보면 x가 1로 가면 2분의 f1, x가 1로 가면 마이너스 2분의 f1. 얘가 쉽다. 자, 근데 f1은 0이라고 알고 있지? 그래서 f1은 마이너스 4.